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는 소송에서 9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해야 될 비용이 6천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6천억 원 규모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직원 10명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800%의 상여금을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년 넘게 이어진 다툼의 쟁점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이었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소급해줄 경우 존립을 걱정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다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1심에서는 줘야 된다, 2심에서는 주지 않아도 된다로 하급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 지표는 합리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성실을 원칙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법정 수당을 배척해서는 안 되며 수당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 위기가 초래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하루라도 빨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개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열악한 현실에서 정상 근무 시간 외에 현장 근무, 야간 심야 근무, 휴일 근무 등 시간 외 근무에 따른 피어린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파기환송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3만여 명의 노동자가 소송 기점 3년 전인 지난 2009년부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직전인 2014년 사이 4년 6개월치 6,300억 원 상당의 임금 소급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